작은 꽃들이 산책로를 따라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.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수국입니다. 출사객들은 형형색색의 수국을 카메라에 담느라 무더위도 잊었습니다. 꽃송이가 개개인 하나를 보면 뭐 하잘 것 없는데 한 송이 그 탐스럽게 이렇게 봉우리진 걸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보통 8월에나 볼 수 있는 해바라기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사망구루의 노란 물결이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과 함께 여름 정취를 더합니다. 외국에 온 듯한 느낌으로 좀 꽃을 보면서 힐링되는 것도 있고 뭔가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름 더위에 줄어드는 관광객을 잡기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에 여름꽃을 미리 피우거나 이색종을 심었습니다.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해바라기하고 뭐 굉장히 여름 한철에 보실 수 있는 꽃들이 많이 만개를 해 있어요. 가장 일찍 여름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관광객을 유혹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해바라기와 수국은 이번 달 중순까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웁니다. KBC 이상원입니다.